이제 이맘때가 되면 여고괴담보다 무섭다는 예능계 여고괴담이 끝납니다. 괴담의 주인공은 남창희 씨. 늘 유재석 씨의 아픈 손가락. 그렇습니다. 유망주 이런 얘기를. 사실 그 매해마다 유망주로 픽하는 분이 남창희 씨가 꼭 빠지질 않아요. 최장수 유망주 아니에요? 예. 그렇죠. 20년째 유망주로 있는 분이 아마 제가. 나 여기 아나운서 때도 유망주였던 거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형이 아나운서 하기 전부터 유망주였어요. 시험 볼 때 절대 포기 안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언젠가 남창희 씨는 본인이 맞는 프로그램과 네. 본인이 맞는 때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10년째 옆에 듣고 있어요. 입 아프다. 입 아프다. 그런데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이네. 이쪽은 아니고. 예예. 예. 아프다. 예. 아프다. 예. 끝에 손가락. 예. 아니 저도 올해 연예대상에서 신인상 노리고 있거든요. 남창희 씨하고 같이 한번 받았어요. 경쟁자네. 아니 저는 안 노립니다. 신인상은? 예. 그럼 주면 안 받으세요? 아, 주면 받는데 또 네. 사람이 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심이 아니니까. 욕심이 있으면 아. 사람이 또 이렇게 또 뭔가 잘못되기 때문에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올해는 저도 살짝 기대를 해보는 게 작년 연말에 남창희 씨랑 오랜만에 단둘이서 이제 맥주를 이제 마시는데 한 분이 나타나더니 정말 좋은 얘기 해주고 가셨어요. 아. 무슨 얘기를? 무슨 얘기를 좀. 그러니까 저희가 숯불 마베큐집에서 이제 맥주 한 잔 딱 먹고 있는데 손님이 저랑 세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쓱 들어오시더니 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주시는데 뭐야? 사주, 궁합, 손금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봐주셔서 사주를 근데 제가 이번 연도에 배운이 들어왔어요. 대박이 날 거다. 기회는 올해가? 네, 올해가 드디어 네. 처음에는 이분도 남창희 씨에 대해서 크게 뭐 기대감이 없었나 봐요. 적는 거에 표정 자체가 생년월일 불러보세요. 네, 뭐 7월 27일 네, 네. 잠시만요. 네. 뭐 이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정성 씨, 이분한테 잘하셔야겠네. 어머머. 네. 대박이야. 야,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진짜 그러는 거야, 제가. 잘 들려나 봐.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머. 맨 처음에는 또 새로운 뭐 카메라가 있다고. 이거 들려. 계속 이런 거 같잖아. 사주를. 아, 사주를. 이런 거 봐. 개인적인 사주. 웃으면 말하세요. 그만해. 너무 이분이 막 연기가 너무 막. 리얼하니까. 아, 이분이. 야,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이 한 방이 모아져서 올해 이제 가는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올해 가긴 가는데 본인이 그거를 좀 잘 받아라. 네,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회 많이 왔잖아요. 엄청 요즘 뭐 네. 아이돌 프로그램. 하트 하트. 아이돌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복면가가 나오고 나오니까 그래, 그래.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노래에 관한 어떤 걸 잘하죠. 그리고 드라마 뭐, 시나리오도 드라마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시나리오 들어와? 또 하나 또 하나 또 이제 막 봐야 돼 이렇게 보고 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배운이 온다니까. 그게 아니야. 아직까지는 이 정도 두 장 정도. 신업시 쓰는구나. 와 신업시 정도 신업 정도. 아니야. 연기로 대박이 나실 것 같아요. 연기로 대박 날 것 같아요. 조윤희 씨가 또 이게 약간 느낌이 연기로 대박이 나실 것 연기로. 같아요. 연기로. 아 그렇지. 뭐든 대박 나면 되는 거죠. 네네. 예능에서 유재석 씨가 픽을 하고 있고 그 드라마 쪽에서는 김은숙 작가가 픽을.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이렇게 픽을 당하는 이유가 진짜 그 김은숙 작가님이 또 픽을 네. 했다라는 게 참 진짜 놀라워요. 쉽게 그 캐스팅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캐스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맞아.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 본인의 매력.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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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냐? 아니 근데 웃기는 게 아니지. 그 네. 그분께서 들어오는 걸 잘 받으세요. 잘 받아주세요. 아, 그래요. 그렇겠어. 네. 아무리 노력해도. 네.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놓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사실 1월 1일 날 새해에 다 유재석 씨한테 문자나 전화했죠? 아, 전화 했죠. 전화 통화했죠. 네. 문자도 하고 저희 집에서 딱 이제 그 경사를 네. 하거든요. 폭죽 터트리고. 다들 세 명이랑 폭죽 빵 떨리면서 1월 났다. 네. 저는 안 했습니다. 아, 그 제가 전화했어요. 네, 전화 오세요. 안 하면 전화 온답니다. 아, 예. 저희 씨한테 전화. 내가 안 하면 전화가 온다. 예, 1월 1일 날 제가 안 하니까 1월 2일 날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전화했어요. 네, 전화해서 예. 네가 인사를 안 해서 내가 인사를 하는데 너무 불쾌하다. 한 달간 전화하지 마. 근데 다행히도 한 달 안에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그러니까. 딱 조금만 더 지나면 한 달인데 네. 아, 날짜를 조금 약간 어겼어요. 네. 큰 손가락이 맞네. 이번 주 화요일에도 만나서 네. 진짜 사이가 좋고 네. 저 그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없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너무 지어내니까 이게 이제는 우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안 지어내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 타이밍이 내 얘기해줘.
조세호 씨, 순대 국집에서 에피소드 넣어두세요. 자, 어지러운 에피소드 쓸어 가세요. 예. 어떻게 때보다 살 빠졌어. 어, 진짜? 창희 씨가 저는 보면서 솔직히 친구라서 놀랄 게 일정이 너무 바쁜 거예요. 아, 굉장히 바빠요. 보컬 연습, 어, 그리고 기타, 그리고 최근에는 춤을. 네, 댄스. 어. 춤을 커버 댄스를 지금. 우와. 네. 저, 무슨 커버 댄스? 개인 SNS에? 어? 무슨 커버 댄스? 개인 SNS에? 네. 어? 지민 씨의 세렌디피티를. 어머. 어, 지민 씨 거래요, 그걸? 지민 씨 거래요, 그걸?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가 아이돌 프로 이제 MC를 맡고 나서 이제 아이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KBS 가요대 축제 때 지민 씨가 솔로 무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섹시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팬이 됐어요. 그래서 저걸 내가 한번 따라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 느낌 그대로 살려보자. 그래서 배우고 있는 거죠. 아, 야, 대단하네. 야, BTS로 풀리나 보다, 니가. 그쪽으로 가나 봐. 그쪽에서 해외 팬들. 아니, 조금만 좀 세렌디피티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여주세요. 그래요? 아, 진짜. 조금만 한 번. 아직 이거 완성 안 됐는데. 조금만 한번 보여줘. 맞대기. 사실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하는. 세렌디피티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하처럼 골랐는데, 이거. 형 장장 귀에서 한번 해봐. 형 장장 귀에서 한번 해봐. 형 장장 귀에서 한번 해봐. 아, 이게 또, 야, 이거 봐. 뭐를 배워놓으니까 또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배워야겠다, 춤을. 아, 뭐야? 아, 지금. 형 그거 하고 안에 저기 히트텍 입었어요. 조명이 이렇게 따져봐요. 오늘 더운데 말이야. 아니, 지민 씨 춤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 셔츠가 좀 이렇게. 아, 멋있다. 했네. 아니, 준비한 건 아닌데. 아, 아니, 안 시키면 어떡하냐고. 아니, 예전에 전영훈 씨도 샤이니 춤추고 나서 대단하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맞아, 샤이니 춤추면서 프리를 했죠. 됐다. 됐다. 그게 해투였어요, 그게. 해투가 꿈의 무대야. 아, 이렇게 큰 무대에서. 아, 정말. 짧게 했어요, 빨리. 모든 건 우연이 아냐. 지민 씨가 춘 거랑 약간. 오, 진지한 거구나. 진지한데? 무슨 게 눈도 없는데? 진짜. 진지한데? 3주 정도. 장난 아니다. 어제 우리 춤을 출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배우님 시작이. 네. 배우님 시작. 배우님 시작. 저 팬이야.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DJ 하는 곳에선 경원 재질 받았어요? 왜요? 사실 이제 명성 이제 그 무한도전 하면서 이제 몰래 찾아가 그런 거 좋아해요. 서프라이즈 좋아해갖고. 좋아하죠. 저 이렇게 혼자 디제이할 때 주변 누가 와주면 좋잖아요. 명성 기분을 좋게 해야겠다 했고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안 보이는데 해갖고 모자까지 써갖고 이렇게 조심조심 뒤로 가갖고 명성이 있는 테이블까지 간 거예요. 근데 옆에까지 잘 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하고 딱 덮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자를 벗고 탁 덮치는 찰나에 누가 나를 이렇게 또 패딩치는 거예요. 등을 하는데 막 발로 누르고 막 이상한 거야. 고개 눌렀대. 여기 잡고 멀리 이렇게 하고 그 눌렀대. 여기 잡고 멀리 이렇게 하고 진짜로? 아 진짜 당했네. 단동
명수 형, 한경호 씨가 그때 보고 약간 덤벨사람 아닌가 싶었나 봐. 내 목소리 들었는데 근데 야 광희야 광희야 뭐 이러면서 저 그때 그 가수한테 꺾여가지고 일 열심히 했다 그분은 진짜 야 근데 일 진짜 철저하게 하셨네. 이용진 씨도 뭐 해외에서 굴욕을 겪은 적이 있어요? 굴욕이요? 한 6개월 전인가요? 한 6개월 전인가요? 저 빠졌는데. 아니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6개월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한 6개월 전인가 태국에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래가지고 스타들이 있었죠. 같이 출연자 중에 뭐 신동, 뭐 이특 씨, 유명해졌네요. 슈퍼주니어. 네, 엄청 많잖아요. 태국 네. 봤는데. 구름대처럼 몰려있어요. 막 지나갈 때마다 막 표시 세례에다가 오빠 사랑이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이랬었는데 맨 처음엔 그냥 가다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맨 처음 가이드인 줄 알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두 번째 촬영 갔을 때는 아, 저 친구 궁금하다. 항상 이렇게 걸리니까 그래 팬분들이 계속 저한테 이름을 물어봤어요. 하춘이? 하춘이? 그래가지고 이용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다음 촬영장 넘어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니연진! 일본인! 이용진인데 계속 니은진!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 니은진 계속 일본 사람 그래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풀 수가 없죠. 이용진을 막 그럴 수 있겠네. 이용진, 니은진. 발음상 그렇게 조금. 눈빛은 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민한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냥 저랑 매니저랑 걸어가다가 일본 분이 지나가시길래 니은진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류현진이 어딨냐고. 류현진? 네. 아, 진짜 류현진. 류현진 씨. 남친이 씨겠네요. 지민 씨 춤에 저주네. 그게 아니라. 대운이 끝났어. 아니, 저는 그게 지금. 형 말하면, 그거 말하면 재수가 없어. 지금 창이 형한테 너무 미안한 게. 저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니, 그게 아니라. 걱정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앞에 광희 씨가 가드분들한테 지금까지 발표해서 제압된대라가지고. 플레이했거든. 이게 류현진이 좀 약할 것 같아서. 공항 검색돼서 나도 머리 밟혔다 그러 이걸로 갈라 그러다가 이게 휙 나왔는데 요만큼이 앞에 있는데 그걸 냅다 주소 가니까 자기가 살리겠다고 살려보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류현진. 류현진? 야 너 야 너도 그때 깔깔거리고 웃었잖아. 그냥 내가 그냥 하는 리액션이고. 우리는 왜 안 했대? 친구들 게스트에 대한 리액션. 리액션인데. 품질 안 나. 에피소드를 풀질 않아. 아, 물론 저도 너무나 좋아하고. 야, 근데 이걸 버리네. 지나가는 선수였지만. 유현진. 야, 조만간 너 에피소드 해볼 거야. 그렇죠. 야, 근데 유현진? 근데 사과드려요. 사과드려요. 미안합니다. 왜냐면 유현진 씨가 또 우리 학교 또 후배예요. 자, 우리 그 강희 씨, 요 흑역사. 지워주세요. 요거는 좀 지워드려야겠어요. 저희가 지워드립니다. 레비오사. 예. 남창희 씨도 오늘 강력한 흑역사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영상부터 먼저 영상부터 보고 싶어요. 아, 다시 살아날지. 증거가 네. 있네. 아,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게? 이거 전설이야. 레전드 영상, 레전드. 진짜 재밌네. 오늘 본 것 같은데? 올라갈게요, 올라가세요. 와, 말도 안 돼. 저도 일어난다고? 우와. 야, 이거 진짜 웃긴데? 야, 이건 웃긴데? 아니, 근데 이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아니, 중심 못 잡으시고. 네, 중심 못 잡으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게 이제 스타킹 때. 네. 스타킹에서 같이 이제 발레 피트니스를 배우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영 씨가 좀 균형을 잃으면서 좀 민 거죠. 그러니까 홍인희 씨가 넘어지면서 지금 보셨듯이 하필 그 자리로 넘어지셔가지고 그 자리로 넘어지셔가지고 좀 되게 너무 민망한 상황을 났죠. 저는 전에 좀 아팠고 그 친구는 민망했고 민망했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친구가 이제 뭐 결혼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홍민희 씨가 이렇게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 다 지워버려야 될 것 같다. 이거 좀 지워드려야죠. 지워드려야죠. 제이슨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렇죠. 홍인희 씨와 제이슨을 위해서라도. 자, 지워드립니다. 레비오사. 속이 시원해. 마음 편하다, 편하다. 저희가 다 지워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좋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용진 씨도 지우고 싶은 예쁜 사진이 있다고요? 네네네. 이게 어떤 사진이길래 그런지 한번 저희가 좀 볼게요. 이건 니은진인데 진짜. 야쿠자 아니야, 야쿠자. 야쿠자.
지명수에 맞춰 먹어. 이거는 지명... 마약성 아니에요? 지명... 마약성. 아니 구단 상의상이야. 콧구멍이 왜? 콧구멍이 좀 약간 무서운데요? 아니 근데 귀를 왜 저렇게 하는 게? 아니 근데 왜 귀가 또 왜 저래? 아니, 눈이 야, 옆반 사진이니까 귀가 보여야 되죠. 귀가 보여야 되죠. 눈 아이섀도우 한 거야? 아니, 눈이 왜 저래요? 야, 밀라빈 형 같아요. 아니 근데 아, 무서워. 저는 아예 얼굴에 손도 안 댔어요. 아니 근데 약간 공룡 사진 같아요. 공룡. 공룡이요? 예. 공룡. 아 저게 뭐 2000년도 초반에 급하게 저희가 네. 공연을 가야 된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제가 그때 머리가 더 길었어요. 그래요? 거의 막 예전 최양락 선배님 머리 정도 길었을 텐데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귀가 안 보이면 안 된다고 맞아. 한번 이렇게 잘못 찍어가지고 다시 갔다가 귀 넘기고 찍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죠. 이마도 나와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살짝 넘긴 거구나. 예, 그래가지고 뭐 저걸 찍을 때 무슨 생각이야? 최대한 근데 내가 최대한 자기가 멋있게 찍었을 거야. 그잖아, 옆에서 사진인데. 나 저거 이모티콘으로 갖고 싶어. 아, 근데 이거를 SNS에 공개하고 좀 깜짝 놀랐다고요? 네. 아, 그때 당시에는 그때 그냥 재밌다고 올렸는데 네. 올리고 나서 이게 뭐 갑자기 팔로워 숫자가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팔로워 숫자가. 네. 그럴 수가 있나? 네, 재미는 있는데, 그러니까. 극혐이다. 예, 그런 모습. 저게 무서운다 보다, 무서운다. 저 사진이랑 좀 다른 얘기인데, 저 SNS에 새해 때 그냥 참 재미로 어플을 엄청 써가지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네. 누가 봐도 어플 썼다고 하고 저는 네. 이제 어플 안 쓴 이제 재미있 줄 알고. 네. 야, 그다음 나 3,000명이 빠져나가네. 네, 맞아, 진짜. 누가 봤을 때. 너무 과했던 거죠, 제가. 근데 그게 빠져나가요. 그 정도이기도 하는구나. 제가 한 68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 67.8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빠져나가. 이거 뭐야? 그냥 팔로우로 끊어버린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거죠. 웬만하면 기사에서 안 끊는데 끊는 거야. 저게 전 심리를 알아요. 이렇게 모바일로 내리잖아요. 네. 새로 고침해가지고 보잖아요. 네, 근데 저런 사진이 확 뜨면 아 뭐야 깜짝 놀래고 기분 나빠가지고 취소하고 이런 거 맞아. 아니면 그거 약간 형을 이용하는 안티팬이라고 안티팬 계정인 줄 알고서는 끊었을 수도 있겠다. 아~ 혹시 뭐 그렇게까지 포장 안 해도 괜찮아. 아니 포장을 해줘도 뭐라 그래. 안 하면 혼나. 그냥 나는 혼자 내버려둬. 안 해줘요. 제발 품어줘. 어그센처럼 품어줘. 아니 내가 좋은 얘기 또 뭐라고. 진짜 아내를 또 혼내고. 아니 유리 씨가 보기엔 친구로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근데 세호 씨가 약간 워낙 MC도 잘 보고 이렇게 많이 같이 하면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점점 녹화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배울 게 없는 거 같아요. 배울 게 없는 거 같아요. 와 근데 좋아 누나 아주 멘트가 와. 좋아 누나 아주 멘트가 와. 진짜 너 좋아했거든? 예능 잘하시네요. 근데 오늘 하루만 얘기해줘. 잘할게 친구. 너 되게 매주 얘기해. 나 진짜 잘할게 얘기했어. 한 번쯤만 얘기해. 자, 흑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네네네. 흑역사에서 흑역사 하신 적 있다고요? 작년 여름인가요 그게? 작년에 다양한 일이 있었나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름에 그게 좀 유행이에요. 브라질리언 왁싱. 근데 야 그거 진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근데 한번 그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러 갔다가 한번 그때 그 실장님이 너무 팬이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시술을 받지 못하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래도 좀 궁금한 거 못 참아서 셀프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브라질 왁싱을 왁싱 했다고? 왁싱샵에서 쓰는 기구들을 다 구비를 했습니다. 어머나. 그 막 젤 같은 거, 동그란 젤 같은 거까지 녹여가지고 제가 막 수프 만들듯이 계속 제가 다 먹고 그냥 다 먹고 수프 만들듯이 정성스럽게 만들고 벗으면 되잖아. 굳이 다 먹고 그래요. 허전해. 아니 다 먹고 왜 벗어? 그러니까 아니 만들고 벗으면 되지. 그러니까 만들고 벗으면 되지. 셀프랑 다 처음 봤어. 녹아요. 싹 이렇게 바게트에 버터 바르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 잘 발라요. 그냥. 그래서 그걸 뛰는 순간순간이 고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 말끔하게 마치고 나서 뭐 한 일주일 이렇게 안 돼가지고 저희가 코빅 회식이 있었어요. 코빅 회식 날 화요일 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사우나를 가가지고 땀을 빼지 않는 이상 오늘 하루가 힘들다. 네, 힘들겠다. 근데 저는 또 목욕탕 갈 때마다 세신을 합니다. 그래 들어가자마자 세신사분에게 이거 세신 오늘 할게요. 그래가지고 바지를 벗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확실히 맞다. 내가 브라질리언 왁싱을 했구나. 근데 뭐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일반인 분들이 많이 못 알아봐요. 저는 왜냐면 안경 쓰고 다니고 그래서 아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세신 하고 가자 그랬는데 세신사 분께서 뒤집어 우리 반말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아, 네? 뒤집으라고. 중학생이잖아. 뒤집으라고 임마. 임마. 그래 알고 보니까 학생인 줄 알았다는 거. 네, 중학생이지. 어, 학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저. 제가 나중에 봤다가 이러다가 혼자서 그때 예. 작년이었거든요. 34살이에요. 아, 어, 진짜요? 아니 근데 뭐야 이게? 아. 이러고 아니 근데 뭐야 이게? 아. 이러고 근데 왜 그럴까? 아유 왁싱입니다 왁싱. 예. 그러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바쁘시거나 아니면 네, 갑자기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그런 네. 몸을 처음 본 거죠. 그러면 아,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지우는 거죠? 이제 뭘 지워요? 지금 지워주는 거예요? 안 지울 거예요. 아, 안 지우는 거예요? 네, 사진 지우는 거 아니에요? 사진? 아, 사진 좀 좀 더 사진을 제출하세요. 세신사가 찍은 사진.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걸 어떻게 사진 이거 사진이 있어야 지울 거야. 사진 이거 이상한 거잖아. 맞잖아. 기억을 지워야 되는 거죠. 기억을 지우는 거죠. 나 또 그게 사진 있는 줄 알고. 아, 이거. 아, 말아서 한 번에 줘드려요. 제 네. 기억에 없어지는데 그럼 이걸 보신 분들의 기억 속에 들어가요. 아, 그거는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다 비밀을 지켜주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을 많이 겪으시나 봐요. 최근에는 비행기에서 또 굴욕을 당하신 분. 무슨 비행기에서 또? 이것도 작년인가요? 이것도 작년인가요? 막내 선생님이에요. 부모인가요로 코너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토크 스토리예요. 이게. 어. 이게 작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때 해빙기였나 4월 눈 녹을 때 그때였을 거예요. 해빙기. 네. 비행기를 타고 그때 제주도 행사를 하루가 갔습니다. 어.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아주머니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막 흥이 많으셨어요. 신나시죠? 제주도 어. 놀러 가니까 네, 2월에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화장실을 이렇게 가시려는 길에. 저를 딱 봐주고 그 창가에 앉아있는 절 이렇게 나가다가 어머나 잠깐만 이거 개구멍이네 시작부터 시작부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개구멍 예. 형은 뭐 양배추 때도 뭐 양파라는 양파. 소리도 들어보고 이런 거죠 뭐 고구마들었죠 고구마 개구멍이네 그래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저기 아주머니들한테 코빅 하는 양과 재밌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웅성웅성. 어. 개그맨이 탔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좀 한패하잖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개그맨이 얌전히가? 개그맨이 얌전히.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생각을 해본 거. 왜 이렇게 얌전히가냐고. 그럼 제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그 질문에 당황하시죠. 아니, 비행기에서 얌전하게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황하세요, 갑자기. 피비비비비 가야지! 10분 비행기예요 예. 진짜 제주도 가네 피비비 예. 가야지 그래 승무원분 지나가는데 뭐 음료수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미 키득키득 거리고 있어 10분 넘게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 제가 또 개그맨이니까 욕심나서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여기 혹시 저 필요한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혹시 피비비비 이렇게 날아가는 게 괜찮을까 그럴까? 아, 그분은 모르는데 아. 사람들은 다 웃는 거야 아. 그랬던 적이 한번 있어요 재밌었겠네 그 안에서 아 재밌네요 네. 우리 사이에서는 영지 씨가 토크를 많이 안 하니까 에피소드 네. 몰랐는데 재밌는 게 많네. 아, 예. 많이도 많이도 네. 진짜. 아, 저는 그리고 예. 토크 같은 거를 제가 재밌는 일이 있으면 적어놔요. 아~ 지금 오늘 몇 프로 정도 보여준 거예요? 이래서 다음에 제가 나갈 프로가 없어질 거예요. 가서 다 나왔어요. 6개월 전인가요? 모르는가요? 이것도 작년인가요? 아, 원래 우리한테 그냥 다 주고 가는 거야. 아, 그냥 다 줬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 이런 친구들을 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되게 좋은 친구로 같은 거 모든 토크의 마무리는 저로. 네. 품어야 돼. 네. 품어야죠. KBS, KBS, KBS.